우리의 삶은 기적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생각하는 거 하지 마. 기적이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안할 하지 거야. 마. 하지 마. 하지 않아. 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아, 그렇지. 딱 보였어. 딱 말 기적입니다. 딱 하는 순간 이게 실룩했어. 안 할 거야. 그렇게 1차원적으로 태클 걸지 않을 거야. 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인 네. 거죠. 네. 이럴 줄 알았다고. 아니라고. 자, 그래서 그 어떤 게 기적인가요? 아, 우리의 삶은 기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적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슈퍼스티션, 미신이라던가 아니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갑자기 생겨났을 때 이런 거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삶 자체가 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것, 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모든 게 다 기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삶 자체가 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요즘 힘든 일이 많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힘드니까. 그렇죠. 네. 인간은 또 그만한 힘이 있잖아요. 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네. 또 적응하고 뭔가 기적적인 일을 또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놀라운 확률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태어나는 거에서부터 그렇고. 아, 그럼요. 네,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 매 순간이 진짜 그런 인연들. 아, 그렇죠. 그런 인연들이 전부 다 아주 희박한 확률들이 모이고 모여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내는 거기 때문에 삶은 기적이다라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아, 그럼요. 네, 일상적으로 그런 아, 거기 타성이 젖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요. 네.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뭐 늘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멘탈 이렇게 좀 다 잡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인간들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 노력을 했을 때 뭔가 딱 되었을 때 그쵸. 그걸 좀 희열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본인이 뭔가를 일을 하고 나서 성취를 했어. 그럼 이 성취감을 이렇게 오래 누리지를 못하고 자, 그 다음 일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 내 얘기 듣는 것 같아. 하나 성취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렇게 충분히 자기 보상과 약간 아 이건 기적적인 일이야. 뭔가 칭찬도 좀 해주고 보상해주고 그 다음 또 일을 가야 되는데 그쵸. 집에도 안 들어가고 너무 좋기니까 아주 일만 하고 요즘은 약간 아주 기적 같은 삶을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정신 좀 차리고 네, 예. 기적과도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회사 분위기도 가족 같고 그냥 일상은 기적 같고 그냥 그래요. 아, 대단하네요. 이거 송강호라 그렇죠. 네. 송강호락호락한 모습, 송강호락하는 모습. 그렇죠. 아주 기적 같죠. 네. 자, 여러분들 삶은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가끔씩 멘탈이 흔들릴 때 내가 얼마나 이 삶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를 네. 평소에 약간 훈련처럼 계속 생각해 버릇하는 것도 저는 멘탈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은 기적입니다. 네. 발음 잘해주세요. 당신들은 기적이야. 자, 콜트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죠. 네, 저번 시간에 콜트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적이 나왔어요. 그 100만 원 언더에서 탑10에 드는 스쿼드 탑10에 네. 드는 기어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본 네. 적이 없어요. 후르쿠의 옐로우 싸다볼 때리면서 야! 하면서 11위로 딱 올라갔죠. 내가 기적이야? 아니, 내가 기적이라고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렇죠. 오늘 그 기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네.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2022 골드 시리즈 스페셜 에디션. 지난 시간에는 GE 바디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OM 바디입니다. OM 바디 커더웨이에서 OC죠. 그래서 금 OC6. OC6. 보코테 모델입니다. 96만 원 가격은 동일하고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96만 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3cm, 무게는 2.21kg, 두께는 100mm, 구프레 뒷둘레는 75mm, 컴팩트합니다. 쉐입은 OM 커드웨이고요. 상판은 토레파이드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판에는 솔리드 보코테. 기존 OC6은 아프리카 마호가니 오쿠메가 사용이 되어 있었죠. 피니쉬는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팔라키움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디럭스 빈티지 골드의 오픈 기어 스몰 버튼이고요. 너트는
제뉴인 본넛 새들도 같은 재질이고 너비는 43mm, 지난 시간에 45였는데 이거는 43이에요. 그래서 용도가 좀 다른 느낌이죠. 그렇다고 뭐 OM 바디이기 때문에 스트럼 전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클래시컬한 그런 손맛을 가지고 있는 범용 목적의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카사라 에보니 지판 사용하고 있고요. 핸드홀드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어요. 스케일 길이는 643mm에 20프렛이고요. 피쉬맨의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진짜 대박, 대박 퍼포먼스를 했죠. 보여줬죠. 맞아요. 정말 좋았어요, 사운드. 브릿지는 마카사라 에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운드 점수도 플러스 1, 2 그리고 편의성에서도 플러스 1, 2가 픽업 맞아요. 때문에 왔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픽업이 좋아서 총점이 평균 점수가 거의 한 3점은 올라갔다. 네, 이렇게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피쉬맨의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 오늘도 열일하기를 바라면서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기분 좋은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운드입니다. 이게 확실히 그 바디 성향 때문에 이게 이렇게 확 넓지는 않아요.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죠. 네, 좀 몰려 있긴 한데. 옹골찬 느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존재감도 딱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기분 좋은 사운드가 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OM 스트로크 사운드예요. 어차피 OM은 기본적으로 드레드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사운드가 안 나오고 그렇죠.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성향인데 그 모이는 게 되게 밸런스 좋게 예쁘게 맞아요. 딱 잡혀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트로크로도 활용도가 나쁘지 않다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 사운드예요. 좋아요. 이거 봐. 샤랄라해 자기 세계관에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OM 스트로크 사운드입니다. 소리 되게 좋아요.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아, 핑거 좋죠. 이게 OM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이제 몰리는 성향 때문에 이제 핑거로 쳤을 때 그 존재감을 약간씩 이렇게 드러내요. 그죠? 확실히 그쵸? 드레드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깔려주는 게 훨씬 많은데 네, 사운드가 잘 살아있죠. RR이 잘 살아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앰프 사운드에 약간 매료가 됐기 때문에 좀 기대가 돼요. 네. 일단 통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보겠습니다. 돌려볼게요. 네. 자, 톤 다 줄였습니다. 참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확확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는 느낌이에요. 끝까지 돌려도 네. 이제 끝까지 새어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어. 이걸 못 사용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 끝까지 돌려도 괜찮은 소리예요. 못 쓰죠 대부분은. 네, 대부분 네. 못 쓰죠. 이건 신기하다. 가볍게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 사운드. 소개감 있고 좋아요. 그죠? 톤 세팅하기 진짜 편하겠지. 진짜 편할 것 같지. 자, 마이크 블렌드 다 뺄게요. 소리 봐라. 깔끔하죠? 네. 그다음 끝까지 돌려볼게요. 앰프는 진짜 기가 막히다. 앰프가 진짜. 이렇게까지 100만원 언더에서 거의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좋은데. 앰프랑 상성도 너무 좋고. 이게 22년 리미티드라서 그런가? 너무 좋네 이거. 좋은데요? 한 원래 가격보다 한 20만원 정도 더 그렇죠. 20-30만원 정도? 네, 20만원 정도 더 올라간 가격인데 이거는 괜찮은데? 사실 뭐 보코테가 수급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정규 라인으로 그냥 계속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네.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진짜 목재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보코테 지로코테 이런 거 맞아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펴줘. 네, 조금은 더. 그렇죠, 선명한 느낌. 좋아요. 어때요? 저는 100만원 언더에서 진짜 너무 좋은 기타를 발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운드. 지난 시간에 뭐 G도 물론 좋았고 이번 시간에 OM도 좋고요. 저는 요거를 이제 D6로 금 D6 보코텔 한번 보고 싶어요. 드레드넛 어떤지. 네. 아, 그 되게 좋을 것 같아. 드레드넛 커더의 보코테면은 범용성 측면에서는 진짜 땡큐죠. 엄청 좋지 않을까. 펀드도 조금 해가지고. 네, 스트로크도 너무 기대되고요. 네. 네, OM에서 이런 사운드, 이런 옹골찬 사운드를 들려준 네, OC6였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민들레 들려드리겠습니다. 민들레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거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최고의 슈트발이라고 드렸는데 이게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아, 이래서 리미티드 하는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이래서 리미티드 하는구나.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전 지난 시간에 재색견비라고 드렸었는데 뭐 그냥 똑같아요. 말만 바꿔서 이번 시간에 문무견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문무견비. 네, 문무견비.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 씨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네요. 네.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로 총점 78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 저는 편의성이 하나 내려갔어요. 평균 점수는 77.5입니다. 편의성을 하나 내린 거는 이제 뭔가 그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좀 더 범용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였는데 오히려 의외로 GA가 굉장히 선방했죠. 활용도가 높았던 그런 사운드였고 그리고 확실히 그런 건 좀 있어요. 이 모델은 스트럼 전용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세계관이 좁게 느껴질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활용도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좋기는 뭐 매 한 가지 좋은데 약간 조정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 78, 이번 시간 77.5. 어쨌든 둘 다 엄청나네요. 네, 역대 탑 기어의 10
11위 정도 하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받았으니까 지금 이번에 보코테 시리즈는 뭐 대성공이라고 해도 완전 대성공이죠. 이 정도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100만원 언더에서 좋은 기어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데 다음 시간에 이제 100만원을 한번 넘겨볼게요. 이거는 프랭크 갬베일의 뉴 시그니처입니다. 음흠. 프랭크 갬베일의 럭스는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적도 있고 그리고 네. 실제로 프랭크 갬베일이 여기 오셨죠. 네. 네, 와서 같이 리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참 대단한 양반들이랑 리뷰 많이 했어. 그럼요. 이 버즈비 TV 덕분에 그런 명연주자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럼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아주 기적이죠. 기적이네요. 기적 같죠. 기적 같죠. 발음 잘해줘야 되는데 자꾸. 프랭크 갬베일은 스위피 킹의 창시자. 네, 대단하신 분이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뉴 시그니처 럭스 2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9만 원이에요. 네. 콜트 이번에 이렇게 다음 시간에 프랭크 갬베일까지입니다. 시리즈의 마무리를 대미를 장식할 기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